네, 수고하십니다. 이 테이프는요, 4월 9일 날 방송될 오픈 다큐 소프라노 조수미 31번째입니다. 오픈 다큐멘터리 제4화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 극본 한유림 연출 이영노 31번째 그 이튿날 이탈리아 신문에는 조수미의 기사가 여기저기 실렸습니다. 수미는 오랜만에 애견 제키를 데리고 로마 시내를 산책합니다. 저 실례지만 왜 그러시죠? 혹시 수미주 아닙니까? 어머 누구신데? 아 예 저 신문에서 봤습니다. 피자소 콩쿠르에서 우승한 거 축하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과연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다웠습니다. 거리마다 여기저기에서 수미는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수미가 집에 돌아와 보니 학생! 어머, 다미안 할아버지! 아, 이젠 학생이 아니지. 현관 입구에 가봐. 팬들이 꽃다발을 놓고 갔어. 감사합니다. 현관 입구엔 몇 다발의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미는 힘이 솟습니다.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비로소 그 결실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방 안에 꽃다발을 들여놓으니 방 안 분위기가 훨씬 화사해 보입니다. 여보세요? 수미니? 나 이경숙 교수야. 어, 교수님, 제가 전화 드렸었는데. 정말 축하한다. 국제 콩쿠르에서 네 번째 1등 입상이지? 네. 이제야 세상이 널 알아주는가 보다. 세계 무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알겠니? 네. 그리고 너, 음악 외에는 일절 신경 쓰지 마라. 알지? 그럼요. 전 음악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됐다. 또 전화하마.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경숙 교수의 잔잔하면서도 날카로운 눈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이 못다 이룬 꿈을 꼭 이뤄달라고 부탁하던 이경숙 교수님. 수미야, 너 아무래도 유학 가는 게 좋겠다. 네, 유학이요? 세계 무대는 한국하고는 완전히 틀려. 그런 곳에 가면 너도 의욕을 느끼게 될 거야. 내 밑에서 졸업까지 시키고 보낼 생각이었는데 너 보니까 안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본고장으로 보내야겠어. 이러고 끝내기에는 네 재주가 너무나 아까워. 수미야, 네 목소리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야. 세계 무대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목소리인데 왜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니? 만약 수미가 김성현과 헤어지기 싫어서 유학을 오지 않았다면 지금 수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순간의 선택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일까요? 네, 누구세요? 어, 나다. 어, 아빠! 수미는 아버지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또 터집니다. 됐다. 서서히 멈춰봐라. 네. 아직도 좌회전 우회전에서 흔들러.
더 연습해야겠다. 네. 다시 한번 몰아봐라. 네. 아버지는 딸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시내 연수를 시킵니다. 왜 중고차를 샀니? 돈 아끼려고요. 기왕이면 새 차를 사지. 때 되면은 새 걸로 한 대 사주려고 했었는데. 아니에요. 이 차로 익숙해지면 그때 새 차 살 거예요. 그래나. 운전은 어떻게 배웠니? 서울서도 좀 했고 여기선 일본의 갓지의 차로 연습했어요. 오다 보니까 이탈리아 신문에 네 기사가 났더구나. 여기 계속 머무를 생각이니? 네. 우선 오페라 무대에 서고 싶어요. 자, 오른쪽 깜빡이 넣. 네. 됐다. 많이 좋아졌다. 아빠 염려 마세요. 자신 있어요. 과신하지 마라. 지나친 과신이 사고를 부른단다. 1, 2년까진 초보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 조심해야 돼. 네. 아빤, 네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네가 20대 후반이 되면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가정 가지는 걸 원하고 있다. 음악도 소중하지만 네 인생도 소중한 거야. 알겠니? 네. 여기서 제일 큰 백화점이 어디냐? 왜요? 네. 네 옷 한 벌 사주마. 정말이야? 녀석들. 아, 네가 1등 했는데 옷 한 벌은 사줘야지. 고맙습니다, 아빠. 그날 저녁, 수미는 오랜만에 아버지가 가져오신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엄마,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었더니 속이 다 후련해. 그래? 저 미역도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국 끓여 먹으렴. 네. 아빠는 호텔에 묵으신다니? 네, 여기서 주무시라고 해도 너무 좁다면서 호텔로 가셨어요. 내일 아침 11시 비행기 타실 거예요. 옷도 한 벌 사줬다고? 그렇다니까요, 엄마도. 아, 참. 왜? 나 갑자기 순대가 먹고 싶어요. 신림동 순대골목서 파는 그 순대. 너 김성현이 그 사람 생각하는 게야? 아니에요, 엄마. 순대하고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사람하고 순대골목에 자주 다녔다고 했잖아. 엄마, 그 사람 소식 아세요? 아이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궁금하긴 한 모양이네. 미국 유학 떠났대. 그래요? 약혼까지 하고 떠났다니까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경수 교수 말씀대로 넌 음악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알았어요, 엄마. 네 삶의 목적이 뭐냐? 노래가 너의 전부 아니니? 그래요, 엄마. 음악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다 해도 그 길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며칠 후 수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오는군요. 체구가 좀 작군요. 저 작은 체구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니까요. 아, 그래요? 안녕하셨어요, 마가렛 선생님. 그래. 인사드려. 트리스테 베르디 극장 감독님이셔. 처음 뵙겠습니다. 수미조예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루이지 감독입니다. 네. 감독님은 이번 시즌에 수미를 주역으로 발탁하려고 오셨어. 어머, 그래요? 베르디 사후 90주년 기념 작품을 공연하려고 하는데 수미조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영광입니다. 수미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페라 무대의 첫 데뷔였습니다. 사실 오페라에서는 마리아 칼라스, 존 서덜랜드 이후에 더 이상 그럴듯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나오지 않아 침체기를 맞고 있어요. 수미조가 그 대를 이어주길 바랍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페라 무대에서의 첫 데뷔. 그것도 이탈리아 5대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인 트리스테 베르디 극장에서의 첫 무대라니. 트리스테 시는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 오른쪽 베네치아만 깊숙이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어머, 잘됐다 얘. 너 이제 출세 길이 열리는구나. 선배, 시간 있어? 나 혼자 가기엔. 알았어. 내가 수미 제일 매니저 아니냐. 내가 안 따라가면 누가 따라가? 그래, 같이 가자. 뭐 준비하면 되니? 우선 거기에 집을 얻어야 하고 갈아입을 옷하고 화장품, 세면도구. 또 뭐가 필요하지?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악보나 챙겨. 근데 어떤 곡 연주하니? 베르디의 리골레토에서 그리운 그 이름. 또 그 아리아구나. 이제까진 그냥 노래만 불렀지만 이제부터는 질다역이야. 연기를 해야 한다고. 알았어. 어서 준비하자. 강영숙 선배가 가져가야 할 물품들을 준비하는 동안 수미는 산타 체칠리아 모교의 무대학 교수 마르첼로 보고니 교수를 찾아갑니다. 정말 축하해. 첫 데뷔 무대니까 노래도 중요하지만 연기가 더 중요할 거야. 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대본은 다 읽어봤겠지? 네. 베르디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첫 번째 걸작이지. 수민, 이게 왜 당시 관객들을 열광시켰다고 생각하지? 돈판 만토바 공작에게 핍박받는 하인 리골레토의 비극이 민중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춘향전과 비슷한 오페라 리골레토. 호색한 만토바 공작의 야욕의 희생양이 된 딸 질다를 구하기 위해서 리골레토는 자객을 고용, 만토바 공작을 암살하려 하지만 오히려 사랑하는 딸 질다를 죽이게 된다는 비극적인 내용의 오페라입니다. 여기서 질다는 아주 청순한 역이지. 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순백의 처녀. 네. 만토바 공작은 가난한 학생으로 변장을 해서 질다를 만나는데 질다는 변장한 공작 괄테르 말데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운 그 이름을 부르지. 네. 자, 이건 뭘 나타내는 거지? 베르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했을까? 권력의 화신 만토바 공작의 교활한 변장술에 속고마는 질다를 통해 권력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순진한 민중, 서민들의 고통을 보여주려는 거 아닐까요? 바로 맞췄어. 아버지 리골레토는 딸이 권력가에게 농락당한 줄 알고 복수하려다 오히려 딸을 죽이고 말지. 여기서 질다는 어떤 연기를 해야 할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천사 같은 연기를 해야겠죠. 하지만 만토바 공작에게 배신당한 걸 알고 또 어떻게 변하지? 그러나 미워할 수 없는 만토바 공작. 사랑에 빠진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벽에 부딪히겠죠. 큰 고통이 따르겠죠. 애증이 엇갈리는 착잡한 심정. 그걸 연기해봐. 여기서요? 그래. 그동안 숱한 시간을 거울을 보며 연기 연습에만 몰두해온 수미였습니다. 됐어, 그만. 좋아요, 아주 좋아. 하지만 수민, 동양적인 수줍음을 잊지 말아야 돼. 그게 수미만의 개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감정 표현을 솔직히 하도록. 물론 현지에 가면은 무대 감독이 지시를 해주겠지만은 수민 무엇보다 자기만의 개성을 충분히 살려야 돼. 알겠습니다. 1986년 10월 6일 수민은 트리스테 시에 도착했습니다. 자자,
이리 모이세요. 지금부터 출연자들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리골레토 역 나오세요. 존 라운슬레입니다. 바리톤, 곱추 어리광대이며 질다의 아버지인 리골레토 역으로 나오는 존 라운슬리는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호남자였습니다. 아, 그리고 질다 역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수미조입니다. 자, 여러분. 수미조 잘 알죠? 네. 국제 신인 콩쿠르를 네 번이나 휩쓴 차세대 주자 아닙니까? 예, 잘들 아는군요. 수미조에게 기대가 큽니다. 이번 공연의 성패가 수미조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과찬이십니다. 아직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더 받아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만토바 공장 역을 맡은 니콜라이 게타 씨. 니콜라이 게타입니다. 바람둥이 공장 역 한번 힘껏 해보겠습니다. 니콜라이는 당시 이탈리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진 명테너였습니다. 수미조. 네? 어, 존 라운슬리 씨. 그냥 존이라고 불러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휘자가 너무 젊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수미에게는 언제나 기회와 시련이 동시에 닥쳐왔습니다. 출연 서혜정, 유강진, 주희, 김계원, 박상일, 유명숙, 이진화, 김익태, 정훈석, 임채헌, 최정호, 이주연, 신찬혁, 곽윤상, 해설 이선영, 그리고 음악 곽장용, 효과 안익수, 신현파, 기술 이흥규. 오픈 다큐멘터리 제4화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 한유림 극본, 이영노 연출로 31번째 시간이었습니다.